수술 개요는 들어서 알고들 있지? 예. 벤츠. 환자는 상점문을 열고 하루 종일 과도하게 냉방을 해 의식을 잃고 실려온 경우다. 가만 안 두면 이 환자는 일주일을 넘기기 힘들어. 여름철이면 시원한 바람으로 손님을 끌기 위해 이런 케이스가 많이 발생한다. 네. 잠깐. 저 안스호키스에서 온 노민국입니다. 이 수술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치료되지 않습니다. 시래기는 치료하지 않습니까? 우리 저 안스호키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. 시래기는 제 담당도 아니고 정 필요하시다면 노민국 팀장님이 직접 하시죠. 이 질문 정도는 익스큐즈 된 거 아니었습니까? 이 환자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시래기도 같이 치료해야 됩니다. 고르셨습니까? 푹푹 찌는 여름철, 경우에 시달리는 에어컨. 특히 상점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문 열고 냉방은 에어컨을 쉬지 않고 사용하여 전력 낭비와 과태료의 대상은 물론 시래기 가열로 인한 화재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. 문 닫고 냉방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소비를 돕고 여기에 건강온도 26도를 유지하며 건강도 지킬 수 있어 전기요금도 아끼고 안전도 지킬 수 있답니다. 조한스호킨스에서 온 노민국입니다. 조한스호킨스에서 온 조한스호킨스에서 아니 다른 시래기의 강조요? 이게 시래기인데 이거 시래기 시래기는 치료하지 않습니까? 시래기도 같이 치료됩니다. 근본적인 문제가 치료되지 않습니다. 먹어요. 자, 이거 잠깐 꺼봐. 구웠다가. 아, 어떻게 한 건지도 모르겠어.